세상의 소금과 빛 W. 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잘 아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 아, 허망한 사람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첩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2020년 초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 기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이었었기 때문에 새벽기도 모여서 하고 있었고 여의도 홀리스타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서빙고 본당에서 새벽기도를 참여하고서 조금 일찍 나와서 차를 타고 여의도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오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늘 차량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었는데요. 마침 그때 제가 듣던 라디오에서 진행자분이 퀴즈를 내고 정답을 맞추도록 하는 그런 순서가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 분이 가장 먼저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분에게 축하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보낸 문자를 진행자분이 읽어주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교회 새벽기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똥차를 봤네요. 오늘 상품이 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듣는데 마침 새벽기도에서 새벽기도로 이동 중이다 보니까 그 말이 너무나 인상 깊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새벽기도까지 드린 사람이 똥차를 봐서 상품을 탈 것 같다니.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미신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게 너무 웃긴 상황인데 목사로서 웃기도 민망한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드리신 걸 보면 이분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이겠죠. 그런데 그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가 그 말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가벼운 농담에 웃자고 하는 소리에 죽자고 달려들지 않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운집해 있던 분들을 떠나서 또 새벽 기도에 모일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는 중에 누군가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똥차를 보고서야 확신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민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그 행위 이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들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참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는 정말 나를 사랑할까?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일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이곳에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혼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지배적이었던 헬라 철학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만이 진짜고 눈에 보이는 변화는 모든 것은 다 가짜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감각과 또 이제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정한,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감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감각으로 이것을 느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진정한 진리, 변치 않는 이 이데아는 우리가 감각으로, 삶으로 경험하거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상위의 이성적인 깨달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정리하자면 어떤 거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행위보다 생각을 중요시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거 다 진짜가 아니고 다 언젠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만이 영원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행동은 의미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파로 나뉘었었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하고 다 필요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스토아 학파는 금욕을 추구했습니다. 다 쓸모없는 것이니까 다 절제하자. 그런 생각이 훗날 영지주의가 되어서 초대 기독교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아마도 야고보서를 기록했었던 그 당시에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철학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한 현상이 지난주 본문 가운데 나눴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 부유하고 지위가 있는 사람은 존대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차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종교적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그 믿음을 이성적이고 현학적인 깨달음과 동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현실화되지 않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를 알 수 없는 것, 그것의 실체가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설명이죠. 그래서 이 말에 나온 것과 같이 이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모든 자들이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당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이성적인 깨달음의 영역으로만 한정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그들과 하등 눈으로 보기에 그들의 행위로 삶으로 보기에는 전혀 구별할 수 없는 차이가 없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야고보는 이들을 향해서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그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 전체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대체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매하지 않은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아멘. 방금 읽은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기본 전제는 이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기본 전제는. 예수님께서도 혈류병 앓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신서를 기록한 바울도 베드로도 서신서를 통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믿음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야고보가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그가 사용한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행함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이 보이지 않는 영역,
이 형이상학적인 믿음은 믿음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이 행함은 행함이라고 이 둘을 구분했었던 이원론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이 둘을 연결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그들의 행함은 어떠했는가?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 하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입을 옷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 예배 마치고 헤어지면서 잘 가,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어라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인사의 내용이 당대 유대인들이 헤어질 때 하는 일반적인 상투적인 인사말이었어요. 그냥 상투적인 인사말 하는 거예요. 안녕, 잘 살아, 기도할게 라고 가볍게 말하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당장에 너무나 힘든데, 난 잘 살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나와왔는데 나의 치열한 삶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고상한 기독교 문화활동만을 하고서 집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선다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아 머리 아픈 집도 싫고 머리 아픈 직장도 다 싫어, 그냥 여기서 계속 머물면서 예배하고 기도만 하다가 살다 죽을래 라고 생각하는 게 바른 선택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할 뿐이죠. 제가 군대에서 상병을 갓 달았을 무렵에 집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고 공장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제가 그것을 실제로 감지할 수 없는 곳에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복잡한 거예요. 제가 뭐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그 당시에 월급이 그때 그 당시 이등병 월급이 17,000 몇백 원이었었고 상병 월급이 3만 얼마 할 때인가 뭐 이런 때였어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뭐 그 상황 가운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렇게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하나 부대의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구에게 속 시원하게 깊이 나눌 수도 없고 그 마음을 해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담장 밖에 있는 저의 실제의 삶과 부대 안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다르니까 부대 생활이 너무나 의미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와 같은 이질감과 고독함이 들 수 있습니다. 다들 멀쩡하게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상한 나라에 홀로 덩그러니 남아서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과 같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믿는 자들이 교회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과 그분의 성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약한 자들이 모여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한 상태일 때.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그분을 믿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약함을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그 약함을 방치해서는 안 되죠. 그 약함의 진리를 비추어야만 합니다. 서로의 약함을 비난하지 않고 사랑으로 존중하며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약함을 이겨내므로 더 놀라운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을 키우면 결국 내 능력밖에 누리지 못하겠으나 나로서는 할 수 없는 한계를 내가 이제 알게 되었으니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위해 나는 이제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함이 필요해요. 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 그 약함을 존중하는 게 필요해요. 비난하지 않고. 우리가 이 약함과 고통을 발견하고 나눌지라도 그 약함이 결코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거를 나눈다고 해서 우리 순모임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듣는다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다면 이 약함이 오히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고 순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과 성수, 그리고 변화와 회복은 절대로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서로를 더욱더 예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힘든 얼굴을 보고서 기도 제목을 듣고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뻐하고 슬퍼하는 감각은 어디에 있는가? 한 몸이 되어 있는 지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 가운데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주님의 몸 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나? 나눈다고 뭐가 달라지나? 뭐 알까? 물론 우리가 나누게 되는 우리가 품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나눈다고 해서 누군가가 우리 순원이 누가 쉬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죠. 막 내가 뭐 나눴다고 해서 막 두 팔 벗고 우리 회사 찾아와가지고 직장 사람한테 뭐라고 해주겠어요 한마디? 할 수 없어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믿으면 어려움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믿으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살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믿음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믿음에 일치하는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사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선택으로, 실천으로,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행동이 없다면 아무리 믿는다고 해봤자 그 믿음을 증명할 수도 없고 오히려 역으로 세상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전하려 할 때 세상이 무엇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알겠어요? 저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걸,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뭔지를 뭘 보고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나 그에 맞는 행함이 없다면, 그거를 알 턱이 없다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 보여줘봐라, 한번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럼 나는 나의 행함을 보여주겠다라고 세상이 이야기하지 않겠는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하러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냐, 당신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얻는 게 뭐냐,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나눈 바가 있었지만 대학생 때 봉사단체 친구들과 종각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이게 기독교 단체는 아니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 거의 없었었어요. 근데 모임을 마치고서 집에 가려고 함께 종각역 4번 출구로 들어갔는데 옆쪽에 왼쪽이 막 시끄러워가지고 보니까 그 청년 두 사람이 이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고성이 오가다가 갑자기 쩍 소리와 함께 한 명이 한 명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방적인 구타였어요. 막 때리는데 피가 막 낭자하게 벽에 튀는 거예요. 끔찍하니까 사람들이 다 보면서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일행 가운데 있었던 한 충청도에서 저희 모임 때문에 올라온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막 뛰어가가지고 막 그 사람 막 끌어 안으면서 막 말리는 거예요. 그제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두 사람 말리고서 그 다음에 이 직원들이 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사건이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드디어 숨을 돌리고 발걸음을 이제 돌리려는 중에 그 형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 씨가 나 네가 제일 먼저 갈 줄 알았어. 네는 종교인이잖여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제가 그 형을 전도했거든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없으면 그렇게 그 믿음이 부끄럽고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올해 사순절에 우리 창조 질서 회복 캠페인 하지 않습니까? 일단 광고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 이것을 보는데 좀 이질감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이런 활동한다는 걸 제가 보지 못했던 거죠. 저도 목사지만 이상한 거 좀 우리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처음 한 거예요. 교회에서 사순절에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구나.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언뜻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환경보호 너무나 중요한 거고 하나님 뜻에 합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 중요한 아젠다에 대한 권위를 이미 세상에 빼앗겨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죄악을 우리가 그대로 바라보고 방치하고 있으니 이 땅이 울부짖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고 있고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세상이 먼저 움직이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비전헌금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그 아픔과 참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대에 살면서 그죠? 예전에 CNN이 보여줬던 게 그거잖아요. 걸프전을 생중계로 볼 수 있었는데 더 진보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유튜브로 그냥 라이브로 누구나 클릭만 하면 내가 원할 때 그냥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눈으로 두 눈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 그때 우리가 그냥 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섬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전에 그 도곡 교육관에서 주차를 섬기신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곡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이 숙명여고 운동장에 주차를 하시는데요. 근데 주차를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주민분이, 한 노신사분이 오시더래요. 오셔가지고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오셨는지 여쭤보니까 그분이 인근 주민이신데 그 아파트에서 베란다로 보면은 주일 이 시간마다 저 운동장에 차들이 질서 정연하게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서 아, 잘 막 딱 질서된 거 보면 막 마음 평안해지는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보시면서 늘 궁금했더래요. 대체 뭘 하길래 저렇게 열심히 주차를 섬기고 있나?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직접. 내려오셔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 뭐 하는 곳이냐고. 뭐 하길래 이렇게 열심히 섬기냐고. 그 봉사자분들이 예배를 향해 품고 있는 그 헌신, 그 열심. 그죠?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주차 하나하나 열심히 하는 그 헌신에 세상 사람들도 감동해서 내려와서 뭐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얼마 전에 오셨던 한 지체분이 처음 교회에 오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올 마음이 들었던 것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하기를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럼 그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도 의연하더래요. 그분의 표현으로는 멘탈이 강하더래요. 그래서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당신 같으면 나도 교회 가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평생 교회 가는 걸 그렇게 핍박했으면서도 아내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저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결국 아버지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지지난주에 나눴던 것과 같이 로마서 8장 19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진정한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온전한 소망을 붙들기를 원해요. 무언가 확실한 게 있다면 진짜 변치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나도 그것을 바라보며 살 텐데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겠는가? 바보같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들 사랑해주면서 섬기며 살겠는가? 누가 그렇게 살겠는가? 다들 자기 좋을 대로 살지. 각자 도생의 인생인데 나도 열심히 내 것만 취하면서 살아야지. 빼앗기지 않게 살아야지.
누가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 우정이니 사랑이니 의리니 그런 거 TV에나 드라마에나 있지. 그런 세상, 눈에 보는 것을 통하여서 만족할 수 없고 소망을 얻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세상은 여전히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 시대에 와서도 뻔한 드라마에 감동하는 거죠. 그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들 보며 감동하는 거죠. 일상이 넘는 판타지니까.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들, 그런 모습들 세상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소금으로 빛으로 믿음으로 보일 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대로 실천하며 잘 살면 너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문제는 없지 않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았나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면 일단은 된 것이지 굳이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잘 하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 아, 허망한 사람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 아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고백은 이 유대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른바 쉐마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제일 처음 번째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내용을 막 달달달달 외우면서 신앙 고백으로 품고 있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서신을 보낸 사람들이 바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이들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유대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이 쉐마의 신앙 고백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고 차별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귀신들도 한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죠. 당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산헤드린 공회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함에 대하여서 이것을 신성모독이라 하여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께 그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그들이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귀신들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지식과 깨달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귀신도 구원받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여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착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구약의 인물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첩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결코 지식적으로 믿지 않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본초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멈추라고 하며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전에 믿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근데 네가 지금 그 독자를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순간이 왜 놀랍냐면 그의 믿음이 증거됐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이때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유명한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했던 그 언약 복음을 잇는 그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가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신 것이죠. 또한 기생 라합도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가 이야기하죠.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 그녀가 알고 있었어요. 그 여리고성에 살면서도.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셔서 그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 홍해 가운데 행하신 일, 그리고 우리 저 건너편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던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을 향하여서 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린 들었다.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것을 나는 안다. 라합이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그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 믿음에 따라 행함으로 실천하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가운데 그녀와 그 전의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비천한 삶을 살던 창녀였지만 그녀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아라,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이 조상의 이 메시아의 족보의 계열에 들게 되었던 이 라합, 너희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가? 너희는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그들의 행함을 보고 너희도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의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바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와 열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와 성취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정말 믿는다면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고서 보이지 않는 그 나무의 유전자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과 같이 그 삶에 맺힌 열매를 통해서 그 안에 품은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삶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 결국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보고서 그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서 믿는다면 감사 찬양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믿는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며 함께 슬퍼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믿으면 잠잠할 수 없어요. 믿음은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깨어있게 합니다. 멈출 수 없게 합니다.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는 자들을 주님은 이 세대 가운데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런 맥락 가운데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있을지라도 힘없는 과부, 뭐 하나 뭐 뇌물 하나 바칠 수 없는 과부가 왔는데 그 과부, 아무 보잘것없는 과부인데도 불구하고 그 과부가 간절하게 간청할 때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그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을 때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에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음으로 내가 감각하고 보고 있는 것,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여 봤을 때 내 삶의 이상함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인자가 오실 때 세상에서 내가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그런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긋나고 깨어지고 다치고 망가진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겸손히 무릎 꿇는 자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런 믿는 자들을 내가 볼 수 있을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나로 이곳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들, 내가 쉬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들, 그런 믿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세상에 많은 것이 무너져 가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릴지라도 보이고 들리고 감각하는 것들을 믿으며 나아가지 않고 이와는 분명히 다를 나에게 분명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주실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기도할 자들, 내가 그들을 볼 수 있을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소망 없는 세상 앞에 무너져선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보복하고 막 살고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비춰보면서 악하고 그릇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고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명하게 드러내 줄 것입니다. 진짜 리얼리티, 진짜 하나님의 그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잠잠히 있지 않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님 기대하십니다. 내게 허락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 보면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믿는다곤 하나 그의 믿음에 정확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릇된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을 보십시오. 하나님 명령대로 싸워 나아가야 하는데 그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두 번이나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서겠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닌 거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소서.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대로 내가 담대히 싸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걸 바라오니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내 삶을 다스려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임하여 주셔서 하늘에서와 같이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 기대하시는 바대로 아버지를 온전한 믿음으로 내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이기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내 길 가지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감각이 세상에 젖어있게 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내 모든 보이는 것 드리는 것 감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나의 모든 시선을 거두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오니 나의 감각에 덮고 내 감각을 채우고 넘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 임재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크시는 은혜로 주님 주님을 온전히 믿음을 나아갈 때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소서. 내게 믿음을 주소서. 내 마음에 넘치도록 믿음을 주소서. 내 마음에 차고 넘치도록 믿음을 주소서. 내 마음에 차고 넘치도록 믿음을 주소서. 내 마음에 차고 넘치도록 내게 믿음을 주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소서. 내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 믿음 없음을 아시는 주님, 형편없는 나의 믿음을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한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순종을 나아가도록 주의 이름 이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땅 가운데 담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네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를 주의 뜻대로 다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 믿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충만한 주님의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모인 것에 드리는 것에 담당하지 지배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모든 것을 담고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 온전한 믿음 내 마음과 정말 가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 온전한 주님 임재의 실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믿음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과 나의 모든 삶의 진로와 나의 모든 관계와 나의 모든 약함들이 시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과 모든 약함을 주님께 아뢰어드리며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마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든 약함과 내 모든 한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환경 가운데 아버지 주님 놀라우신 임재와 주님 놀라우신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관계와 나의 모든 상황과 내 알 수 없는 나의 미래와 내 모든 진례와 아버지 고민하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에 대하여서 내 마음에 대하여서 아버지 내 면에 대하여서 내 모든 것에 대하여서 다 아시는 주님께 그것을 내어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담당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저 머물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분노 가운데 아버지 상한 감정 가운데 그저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무심한 가운데 오염 가운데 외롭고 고독한 자리 가운데 그저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인정인지 주시며 불구하며 믿음으로 주의 앞에 나아가며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대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주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를 온전히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를 가득 채워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향한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한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를 우리 숨모임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공동체가 되불러 주셨사오니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약함을 서로가 안아주며 그것을 보호하며 주님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숨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순간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아픔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지금 들어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하늘을 지키라 만져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아픈 가족을 안고 있는 우리 가족들 안고 있는 우리 지체들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시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순모임을 위해 우리 순원들을 위하여서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결단의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심 우리가 온전히 세상에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 하나님 높으신 분을 우리가 우리 삶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우리 양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행함으로 나의 삶으로 선택을 통하여서 내 삶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다시 한번 합심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피할 수 없는 연약함들을 안고 우리가 살아갔지만, 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행위, 진정한 믿음의 기도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방법을 위하여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현실의 모든 상황에 넘치도록 역사하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상황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아름다운 기쁨으로 넘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